돌아와요 부산항의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쉽게 시작하는 전주를 설명드립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바로 노래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. 첫 부분에서 이렇게 한마디를 쳤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쳤죠. 첫 박자가 잔 잔입니다. 잔 잔 이걸 빠르게 치니까 잔작 이렇게 가죠. 그 다음 바로 두 번째 박자가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커팅이 들어가고 세 번째 박자, 네 번째 박자 연속으로 치면 이렇게 되죠. 두 번째 줄 마지막 부분과 네 번째 줄 마지막 부분 그리고 19페이지 마지막 부분들 이렇게 변형적인 것을 쳐주면 좋겠습니다. 19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마디 해보시면 B7이 있습니다. 요 부분에서는 먼저 치고 나서 커팅이 들어갑니다. 치고 나서 덮죠. 그 다음 부분은 그냥 짠 치고 이렇게 해놓고 형제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다시 보겠습니다. 형제여 2절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. 이제 2절도 똑같이 한 다음에 이제 33번째 마디네요. 완전 마지막 마디죠. 여기서 이 마이너는 치고 나서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를 주고 난 다음에 짠 치기 바랍니다. 너무 급히 치면 안 되죠. 위에서는 한 박 한 박이었지만 이 마디에서는 두 박 두 박입니다.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. 잘 연습하셔서 다음 시간에 전주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.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. 18페이지 맨 아래 줄이죠. 처음에 E 마이너를 지고 5분 줄과 4분 줄을 연속으로 쳤습니다. E만을 치고 그 다음에 E만에서 3분 손만 줄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두 칸을 그대로 옵니다. 그 4분 줄을 그대로 치는 거죠. 다시 보면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. 그 다음에 밑에 줄을 3분 줄을 칩니다. 치고 나서 이제 박자가 이제 이 소를 치자마자 한 박자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박자 리듬을 들어가죠. 첫 박자는 뺀 거죠. 그럼 다시 보면은 다시요. 그 다음에 이제 A마이너 들어갑니다. A마이너 들어간 다음에 치고 나서 덮습니다. 치고 나서 덮죠. 4분 줄 미를 치고 3분 줄을 연속으로 칩니다. 미라가 바로 나오죠. 미라 미라 하고 1분 손을 떼고 1분 손을 뗐다가 다시 붙이면서 그 자리를 그대로 치는 거죠. 그러면 미라 시도가 나오죠. 미라 시도 A마이너 부분에서 하고 미라 시도 그 다음 역시 한 박이 지나갔기 때문에 두 번째 박자 이렇게 되는 거죠. 도를 치고 나서는 두 번째 박자가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 다음 이제 E 마이너 넘어갑니다. 역시 치고 덮습니다. 덮어버리고 개명을 보니까 미도 오시네요. 미를 치고 재빨리 1분 손이 내려가서 시를 칩니다. 맨 밑에 줄 미
2분 줄 도를 누르고 치고 떼고 나서 실칩니다. 그 다음에 B7으로 바꾼 다음에 치고 나서 먼저 덮습니다. 그 다음에 짠 치죠. 연습을 보면 솔, 피, 미, 피, 미를 칩니다. 솔, 피, 미, 피. 그 다음에 미를 치면서 이제 노래가 됩니다. 다시 보겠습니다. B7 부분 보겠습니다. 먼저 B7을 치고 나서 덮죠. 그 다음에 솔, 피, 미, 피, 미. 이렇게 되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